시간에는 우리가 그동안 에너지, 생기, 그렇죠? 그에 대해서 주로 그것이 강의의 주제였습니다. 바로 그 에너지 중에 최고의 에너지가 바로 생명체를 유지시킬 수 있는 세포를 살아있게 하는 에너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한 인간을 죽지 않고 살아있도록 유지하고, 그 유지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병균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병균을 처치해 줘야 돼. 우리는 뭐요? 모르는 사이에. 그렇죠? 암세포가 생겨도 그렇게 해야 되고.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것도 소화시켜야 되고. 이런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 바로 한 인간 생명체를 건강하게 유지시키는 겁니다. 그거는 인간이 할 수 있게 없게 못합니다. 여러분, 그 계란이 병아리가 돼요. 이거 사람들이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어떻게 그렇게 되죠? 계란이 세상에 어떻게 병아리가 돼? 그 우리가 볼 때는 그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암탉이 자기 계란을 병아리로 만듭니까? 아니잖아요. 계란이 왜 병아리가 될까요? 자, 우리 계란 하나 그려봅시다. 계란. 에이, 감자같이 됐다. 계란을 그린다 그러는데 계란으로 칩시다. 여기 이 가운데 있는 게 이게 뭐예요? 여기 흰자위, 노른자위. 그럼 여기에 뭐가 있어요? 여기 뭐가 있어요? 공기주머니. 공기주머니. 공기 주머니는 왜 있을까? 병아리 숨쉬라고. 참 이게 놀랍잖아요, 그렇죠? 병아리가 숨쉴 수 있는 공기 주머니까지 거기에 공기가 채워져 있어. 저거 보면 저 계란이 병아리가 될 수 뭐예요?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병아리가 돼야 숨을 쉬지. 그렇죠? 누군가가 이거를 어떻게 한 거예요? 디자인한 거야. 여기가 병아리가 되면 병아리가 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알을 쪼아가지고 어떻게? 구멍을 내야 돼. 그때까지는 저 공기가 있어야 숨을 쉴 수 있어. 참, 여러분. 이런 걸 보면 참 신비롭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꺼진 유전자들이 켜지기 위하여, 여러분이 치유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참, 참 놀랍다. 참 신비롭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흰자하고 여기에 노른자하고는 뭐를 담당하고 있어요? 저게 이제 병아리가 되는데 저 흰자 노란자 저거는 뭐 하는 거예요? 어디다 쓰는 거예요? 예, 계란에 아 저 병아리에 몸을 만드는 원료로 사용될 거예요. 예, 원료로 사. 예, 그러니까 예, 아 계란 뼈도 만들어야 되고 그렇죠? 아니 병아리 뼈도 만들어야 되고 병아리 간도 만들어야 되고 예, 병아리 제일 많이 소비하는 데가 어디까? 병아리 깃털. 그렇죠? 그런 거 만드는 원료야, 저거는. 물질적 원료. 그러면 우리가 여기 공기주머니도 보고 아, 이런 흰자위, 노른자위 다 보고 아, 요 물질들이, 요 영양소들이 아, 병아리가 되는데 사용되는 아, 원료구나. 재료구나. 그러면 그 재료하고 공기만 있지 어떻게 저게 병아리가 되나요? 생각 안 나요? 예? 예. 또 제가 안 그린 게 있나요 여기? 제가 뭔가 있는데 제가 안 그린 거. 눈이. 아니, 계란이 무슨 눈이 다 있어요? 예. 네. 자, 여기 있어요. 눈이라고 불러. 씨눈. 저거 없으면, 씨눈 없으면 절대 병아리가 안 됩니다. 이 신눈이 있기 때문에 병아리가 돼요. 그러면 그 신눈을 떼서 현미경으로 탁 보면 저 신눈이 뭐요? 유전자야, 유전자. 예. 예. 무슨 유전자가 있을까? 에, 병아리 눈 만드는 유전자, 병아리 뭐요? 예, 조둥이 만드는 유전자, 병아리 간 만드는 유전자, 폐 만드는 유전자, 심장 만드는 유전자, 혈관 만드는 저 유전자가 다. 유전자가 뭐예요? 병아리 제조 뭐예요? 설계도야. 병아리 만드는 계획서야. 그 계획서가 글자로 다 기록이 돼 있어. 유전자는 여러분 글자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거? 예? 네? 네, 염색체. 염색체. 염색체는 실뭉치다. 이 실이 바로 유전자다. 그러면 이 실을 좀 확대해서 봅시다.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돼요. 두 줄이에요. 여기 이 유전자 모형은 한 줄에 불과하지만 실제로는 두 줄 이렇게 되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두 줄이 있고 두 줄 사이에 뭐가 있어요? 이 네 종류의 물질이 딱딱 조립이 되어 있어. 이게 유전자의 구조예요. 여기서 안 보이는 거는 뭐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는데 안 보이는 거. 히스톤. 히스톤. 아시겠죠? 히스톤만 없고, 나머지는 이 줄에다가, 이 줄, 두 줄 사이에 있는 두 줄 사이에 두 가지 색깔의 물질로 딱딱 조립이 되어 있어. 그래서
유전자의 구조는 무선식 구조구나, 조립식 구조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립식 구조의 특징이 뭐예요? 조립식 구조의 특징은 해체할 수도 있고 재조립할 수도 있고. 예. 네. 그리고 어떤 유전자의 어떤 부분이 손상이 되면 망가진 부속품을 어떻게 빼내버리고 정상적인 새 부속품을 갖다 끼워 넣을 수 있다. 그 유전자 고래예요. 그래서 봅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유전자는 그러니까 몇 가지 물질로 구성됐는지 한번 봅시다. 아, 줄을 보니까 여기 하얀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갈색 부분이 있고 그 줄은 이 하얀 물질, 갈색 물질 두 가지로 구성이 되죠. 그렇죠? 조금 확대를 시켜. 자, 요 부분 하얀 부분, 요 갈색 부분. 그 알고 보니까 이 하얀 부분은 이 구성 물질이 뭐냐고 하면 당분이에요. 당분. 여러분 오늘 저녁에 밤 잡수셨죠? 밤 속에는 아주 좋은 전분이 들어있어. 그 전분을 먹으면 그 전분이 뭐가 돼? 당분이 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줄 많이 만들었어. 아시겠죠? 그런데 줄이 여기 이제 토막 나 있어. 토막. 그 이 토막 난 줄을 연결시켜야 돼. 길게 이렇게 긴 줄로 이 연결시키는 갈색 물질이 있어. 그래서 요 흰 부분 줄 부분은 당분이고 아, 요 갈색 물질은 이 당분과 당분을 연결시키는 악교풀 같은 역할을 하는 물질이에요. 자, 이제 유전자를 구성하는 두 가지 물질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두 줄 사이에 있는 이 네 가지 색깔을 가진 물질이 있습니다. 초록, 파랑, 노랑, 빨강. 요 네 가지 물질을 네 가지 다른 염기들이라고 불러요. 염기. 그러니까 유전자는 몇 가지 물질로 구성이 됐어요? 네 가지의 염기와 그 다음에 당분과 그 다음에 인산, 그 갈색 물질, 당분 두 개를 갖다 붙여주는 인산이라는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전자 만들려면 몇 가지 물질만 있으면 돼요? 여섯 가지만 있으면 돼요. 간단해. 여섯 가지. 여섯 가지고, 근데 두 가지는 당분하고 인산이고, 네 가지는 뭐예요? 염기야. 간단해. 그것만 있으면 유전자 다 만들어. 그 참. 그래서, 이제, 이게 조립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유전자 부속품을 좀 보자. 이렇게 되면, 이 네 가지 부속품이 나와요. 자, 염기가 한 개씩 딱딱 여기에 붙어 있어요. 당분에. 그래서 당분 한 토막에 염기 하나. 그래서 염기 종류가 몇 가지니까? 네 가지니까. 이게 막 장난감 돛담배라고 칩시다. 돛담배가 몇 가지 다른 돛담배가 있어요? 네 가지 다른 돛담배. 그래서 이 돛담배 한 척 한 척을 뭐라고 부르느냐? DNA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유전자는 네 종류의 DNA로 조립이 되어 있는 것을 유전자라고 불러요. 그거요, 그거.
그러면 이 줄은 다 같은 줄이고 DNA 종류가 달라도 줄은 똑같은데 다른 건 뭐만 달라요? 염기만 다르다. 그래서 이 유전자는 알고 보면 줄은 그냥 줄일 뿐이고 그 두 줄 사이에 뭐예요? 염기가 네 가지 종류의 염기가 희한하게 그 이상한 재미있는 순서로 배열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이게 뭘까요? 이게 유전자요. 예. 네. 그래서 전문가들은요, 옛날에는 이런 전문가가 없었는데 요즘은 이런 전문가들이 많아요. 아, 유전자를 어떻게 하냐면 쫙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전자가 뭐라는 말이에요? 글자라는 말이에요. 뭔가 어떤 프로그램을 나타내는 글자가. 그래서 이 DNA 한 개 한 개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보시면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은 자 이게 이제 글자인데 아데닌이라는 염기 A 염기 티민 T 염기 구아닌 G 염기 시토신 C 염기 예 네. 이걸로 자 이래 가지고 이게 이렇게 조립이 된단 말이에요. 자 조립되는 걸 다시 보여드리면 이렇게 이제 빨간 염기 하고 A 염기가 조립이 되고 그 다음에 파랑과 초록이 조립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조립이 된 거를 이제 옆으로도 붙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돼 가지고 이걸 길게 만들어 가지고 꼬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간단해. 그러면 유전자는 아무리 봐도 뭐예요? 똑같아. 그렇죠? 여기 이 부분이나 이 부분이나 이 부분이나 이 부분 또 똑같아. 뭐만 다르게? 뭐만 다르게? 이 가운데 있는 염기의 배열 순서만 달라요. 배열 순서만 달라. 배열 순서만 다른데 그거를 읽을 수 있다. 라면 그건 뭐예요? 그건 글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영어를 배우지 못했을 때 초등학교 때는 영어책을 보면 영어책을 턱 펴면 뭐밖에 안 보여요? ABCD 뭐밖에 안 보여. 똑같아요 안 같아요? 뭐 다음 페이지 봐도 ABCD밖에 없어. 뭐만 달라? 다 ABCDEFG밖에 없는데 뭐만 달라? 배열 순서만 달라. 그러니까 그 배열 순서가 다른데 그래서 그게 예. 그래서 여러분 자 우리 한글도 미국 사람이 한글 책을 보면 전부 뭐예요? 기역, 니은밖에 없어? 그 배열 순서만 달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상구 그래서 이거 읽으면 이 상구 그러면 뜻이 통해. 그런데 배열 순서가 달라지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시옷하고 이용하고 순서가 잘못됐어.
순서만 바꿔놓으면 무슨 소리인지 몰라. 이상구가 뭐가 돼버렸어? 이 앗구가 돼버렸어. 그 이 앗구란 놈은 이상한 놈이야. 맨날 놀래. 앗! 앗! 이상구 그러면 뭐요? 괜찮지 그 사람.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배열 순 글자는 똑같은 글자인데 배열 순서가 달라지니까 뭐가 달라져? 뜻이 달라지는 거야. 유전자는 뜻에 반응해. 왜 뜻에 반응하는 줄 아세요? 유전자 자체가 뜻을 나타내는 글자니까. 그런데 글자는 뜻을 나타내는데 그러면 누구의 뜻을 나타낼까? 그거는 글자로 뭐요? 그걸 기록한 자의 뜻을 나타내지.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 흰 자이가 있고 노란 자이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무엇을 만들겠다? 병아리로 만들겠다는 뜻이 여기 기록이 돼 있는 거야. 자, 그만큼 해놓고 또 보세요. 또 이 자. 자, 여기 시옷은 제자리에 있고, 여기 기억을 여기다 갖다 놓고, 여기 기억을 이형을 이 순서를 바꿨다. 그러면 상구가 악구라 그러더니 아까는 사구라, 이사구. 여러분, 이름 지금 뭐, 이사구 같으면 어떤 놈이야? 완전 쪼다 같아. 완전 쪼다 같아. 이사구, 예. 뭔가 좀 모자라, 그렇죠? 글자라는 것은 배열 순서가 다름으로 인하여 뜻이 달라져. 여러분, 유전자가 글자라면 여러분이 이제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글자라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글자라는 것은 우연히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나는 글자 있게 없게? 없습니다. 글자가 어떻게 우연히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 글자라는 것은 누군가가 반드시 글자가 존재하려면 누군가가 반드시 훈민정음이 존재하려면 세종대왕이 반드시 뭐요? 만들어야 되는 거야. 세종대왕이라는 분이 없었으면 훈민정음 없어. 유전자 글자는 누가 만들었을까? 그래서 인간은 진화된 것이 아니고 뭐예요? 만들어진 존재란 말이야. 왜?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세포 한 개 한 개마다 만들어야만 존재하는 글자가 기록이 돼 있어. 네. 근데 그 글자대로 만들었더니 인간이야. 그러니까 누군가가 인간을 만들기 전에 뭐예요? 다 디자인을 했다는 말입니까? 안 했다는 말입니까? 디자인 다 해서. 여러분, 이 꽃도 말입니다, 여러분. 왜 꽃마다 이렇게 모양이 다를까? 그리고 이 꽃은 지금 이 꽃을 잘 보면 이 한 가운데 무슨 색이 있어요? 약간 연보라. 그러니까 이렇게 착착 있고, 이렇게 또 자세히 보면, 요 밑부분에는 보라색 점이 콕콕콕 찍혀 있어요.
이 모양을, 이 모양이 요렇게 되도록 유전자 글자로 다 계획이 돼 있어. 희한하죠, 그렇죠? 응. 그럼 마찬가지. 사람의 머리카락이 뭐예요? 금발이 되려면 금발 유전자가 있어. 그러면 금발 유전자고 우리 흑발 유전자고 어떻게 다르냐? 글자의 배열 순서가 이상구 이 예 이상구하고 상구하고 뭐하고 다르듯이 앞구하고 다르고 사구가 다르듯이 그 글자의 배열 순서만 변화시키면 금발이 되고 뭐요? 예 갈색 머리가 되고 흑발이 되고 그래요. 그렇게 해나 해 그렇게 누군가가 계획을 했다 이 말이야. 그 계획한 게 디자인이라 그래.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눈으로 세상을 다시 봐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같은 사람이 되도록 딱 디자인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의 모습이 본래 하나님이 디자인한 대로가 엉망진창이 된 디자인일까? 엉망이 된 디자인입니다. 그건 뭐가 똑같냐면 정상 건강한 세포가 엉망이 되면 암세포가 돼. 그리고 성질도 더러워져. 세포의 성질도. 그렇게 된다. 그래서 우리의 오늘날의 모습은 하나님이 그 성경상으로는 에덴의 동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거든. 그 만드실 때 모습하고 지금 우리의 모습은 뭐예요? 천지 차이로 달라. 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서도 이 꼬라지면은 뭐 별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저를 괜찮게 봐주시는 것 같은데 상당히 고마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 보면 우리는 재창조될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재창조된 모습이 언제 나타나? 우리가 부활할 때. 딱 나타나면, 여러분, 이상구가 재창조돼서 딱 나타나면, 찰톤 헤스톤 저리 가라. 여러분이 딱 재창조돼서 나타나면, 예? 엘리자베스 테일러, 웃기지 마라. 너무나 아름다운 존재들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의 원래 모습이 아니고, 그동안에 우리 조상대대로 많이, 뭐예요? 망가진 모습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 그래서 제가 가만 보니까요, 우리 그 미국 가서 살아보면 참 이 미국 사람들 이렇게 보면 참 멋있어. 그렇죠? 특히 그 할리우드의 영화 배우들 얼마나 멋있어요. 정말 이쁘고 아름다워. 근데 왜 서양 사람들은 저렇게 멋있을까? 우리보다는 덜 망가진 것 같아. 유전자가 덜 변질된 것 같아. 네. 그래서, 근데 우리는 그 백인들보다는 좀 더 망가지고, 그 흑인들은 굉장히 망가지고.
그런 거군요. 예. 네. 그러니까, 원래는 다 똑같은 인간이었는데, 이제 흩어져서 살다 보니까, 그 풍습이나 뭐예요? 생각들이 달라진 거야. 그러니까, 내면적 뭐예요? 환경이 달라진 거야. 그럼, 왜 서양 사람들은 우리보다 덜 망가져가지고 그렇게 싹 멋있어? 왜 그럴까요? 동양하고 다른 게 뭘까요? 동양은 미신이 아주 성했어요. 그 우리는 예수님이 이제 진짜 하나님이고 그분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런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품고 살지 않았어. 우리는 맨날 뭐예요? 천벌 받는다, 천벌. 하나님 그러면 전부 뭐예요? 천벌. 또 뭐, 귀신 나온다. 맨날 이러면서 살았다고. 그러니까 무속신앙에 젖어서 사니까 무속신앙은 그 신앙 자체가 우리 인간을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두려운 존재로. 아주 무서워요. 모든 게 두렵고. 그러나, 여러분, 저 서양 사람들은,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분, 고마워 안 고마워. 예, 진선미가 훨씬 더 풍부해. 예, 그래서 이 유전자의 변질 정도가 다르고, 아프리카는 왜 그래요? 아프리카는, 여러분, 아프리카는 그, 뭐, 신을 믿는다고 하는데, 신 그려놓은 거, 뭐, 어때요? 이러고 있어, 신들이. 야. 그리고, 음악도 뭐예요? 그래서 서양 음악은 뭐예요? 옛날부터 참 아름다워. 근데 우리 음악은 어떻게? 네, 또 확실히 달라요. 아프리카 음악은 어떻게 해요? 두둥둥둥. 그러니까 이게 유전자가 잘 안 켜지는 음악이에요. 서양에서는 옛날부터 모차르트, 비발디 해서면서 그렇죠. 들으면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예, 네, 유전자가 팍팍 켜진다니까. 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더 많았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걸 알면, 이 지구상에 우리 사람들의 종류가 이렇게 달라졌다는 것은 본래는 뭐예요? 본래는 다 같은 사람들이었어. 그런데 각자 흩어져서 풍속이 달라지고 문화가 달라지고 문화가 달라진다는 게 뭐 달라진다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면 유전자가 달라지게 돼 있다고. 그래서 흑인들은 맨날 막 자기들끼리 싸우고 죽이고 막 동동동동동동 하고 맨날 귀신 나오고. 귀신 나와. 그러니까 뭐예요? 얼굴이 밝은 얼굴이 아니고 뭐예요? 어두워. 어둡고 무서워. 그래서 애들을 키울 때 너무 무섭게 키우지 말라 얘기야. 아시겠죠? 그러면 커서 어두워집니다. 유전자가 훨씬 더 잘 꺼지는 애가 돼. 그래서 뭐를 주면서 키우라? 사랑을 주면서 키우라. 응? 자, 그래서 그래서 여기에 벌써 하나님은 병아리 모습을 어떻게 탁 막 그걸 디자인해서
유전자를 자, 여기 있는 유전자, 그러면 계란이 병아리가 되는 거는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면 병아리가 돼? 가만 놔둔 병아리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이거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엄마 닭이 품어. 그럼 품으면 왜 병아리가 돼요? 자, 여러분. 여기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병아리 유전자, 병아리 계획서가 들어있어. 저 계획서가 어떻게 돼야 돼? 계획서가 작동을 해야 돼. 그래서 병아리를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절대로 작동을 뭐예요? 안 해. 그런데 지금 현재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이 유전자는 어떻게 돼 있어요? 꺼져 있어. 꺼져 있어. 근데 저게 저 유전자가 켜져서 작동하려면 그 유전자가 뭐를 받아야 돼? 에너지, 생기를 받아야지. 그러니까 생기가 오기 전에는 저 유전자는 어떤 상태에 있는 거요? 꺼져 있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유전자가 꺼져 있는 상태면 생기가 없는 상태예요. 생기가 없는 상태로서 유전자가 꺼져 있는 상태라면 저 계란은 그냥 놔두면 어떻게 돼요? 썩어요. 왜 썩어요? 생기가 없으면 썩어요. 아시겠죠? 생기가, 그래서 그 생기가 들어와서 유전자가 켜지기 시작하면 안 썩어요. 희한하죠, 그렇죠? 썩고 안 썩고는 그 무슨 차이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썩고 안 썩고는 무슨 차이일까? 썩고 안 썩고는 왜 생기가 들어오면 안 썩어요? 유전자가 켜지고 유전자가 작동하기 시작하면 계란이 안 썩어요, 그때부터. 그럼 왜 그럴까요? 그 유전자 중에 무슨 유전자가 있냐고 하면, 이, 여러분, 썩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공기 중에 우리의 주위에,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부패 박테리아가 너무너무 많아요. 부패시키는 박테리아. 네. 그래서, 여러분은 안 썩잖아요. 그렇죠? 안 썩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부패 박테리아 속에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썩어요. 그 이유는 여러분 몸에서 부패 박테리아가 번식할 수가 뭐예요? 없어서 그래. 왜 번식할 수가 없게? 면역력이 있어서 그래. 예. 네. 그래서 여러분의 면역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작동을 하면 부패 박테리아를 억제하는 물질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부패 박테리아가 우리 몸 속에, 입 속에, 코 속에 있어도 부패가 안 일어나. 그러나 우리가 탁 죽는 순간부터 뭐예요? 부패가 시작하는 거예요. 왜? 부패 박테리아를 억제하는 면역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뭐예요? 꺼져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썩어. 그래서 죽는 순간부터 부패가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알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자, 계란. 25도에서 썩어요, 안 썩어요? 썩어요. 25도에서 냉장고 안에 안 넣어놓고 바깥에 그냥 실온에 넣어놓으면 며칠 만에 계란 썩어요. 왜 썩어요? 부패 박테리아가 번식하니까. 그래서 계란 썩어요.
냉장고 안에 넣어놓으면, 냉장고 안에 넣어놓으면 좀 오래 가지만 결국 뭐예요? 결국 썩어요. 근데 냉장고 안에 넣어놓으면 왜 썩는 속도가 느릴까? 온도가 차가우니까 부패 박테리아들이 활발하게 번식을 못해서 그래요. 자, 이제 정리가 딱 됐죠? 그렇죠? 자, 25도에서도 썩어요. 27도에서 썩어, 안 썩어? 썩어요. 25도보다 더 빨리 썩어요, 더 천천히 썩어요? 더 빨리 썩죠. 온도가 내려갈수록 더 천천히 썩어. 자, 그 다음에 27도에서 30도가 되었다. 썩죠? 빨리 썩어요, 늦게 썩어요? 예, 25도보다 27도가 더 빨리 썩고, 27도보다 30도는 더 빨리 썩어. 예? 그럼 32도가 되면 뭐예요? 후닥닥 썩어. 35도가 되면 뭐예요? 눈 깜짝할 새 썩어. 37도가 되면 뭐예요? 그냥 썩어. 온도가 올라갈수록 뭐예요? 예요. 온도가 올라갈수록 부패 박테리아가 에너지를 받아서 번식 속도가 막 빨라지니까 막 후닥닥 후닥닥 썩어버려. 자, 37도 금방 썩어버려. 38도 38도 이게 썩어야 되는데, 37도보다 더 빨리 썩어야 되는데, 38도가 딱 되면 안 썩어요. 안 썩어. 하루가 지나도 안 썩고, 3일이 지나도 안 썩고, 닷새가 지나도 안 썩어. 여러분, 일주일이 지나도 안 썩고, 열흘이 지나도 안 썩고, 이거 기적이요, 아니요? 기적이요. 35도, 36도, 37도에서 후닥닥 썩는 계란이 38도가 딱 되면 요 놈의 게 안 썩어. 왜 안 썩어요? 제가 이 얘기 시작할 때 벌써 가르쳐 들었잖아. 생기가 들어가면 안 썩는다고. 그러니까 38도가 딱 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서? 생기가 쫙 온 거야. 그러니까 생기는 몇 도인지 다 알아요, 몰라요? 몇 도인지 알아. 참,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기 속에서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데 우리 인간은, 계란은, 이건 뭐, 이상구 박사가 강의할 수도 없고 그래. 계란들 앉혀놓고 무슨 강의를 하겠어. 그런데 우리 사람은 이 강의가 필요해. 왜? 아는 것이 알아야 돼. 그리고 사람에게는 선택권이 있어. 계란에게는 선택권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자유의지, 자유선택권이 있어. 그래서 내 마음을 생기로부터, 무조건적 사랑으로부터 탁 닫아버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어떤 분들은 바로 앞에 앉아서 이러고 강의를 들으면 유전자가 팍팍팍 켜지는데, 어떤 분들은 저 맨 뒷줄에 앉아서 다리를 삐딱하게 꼬고, 참, 그 새끼 구라도 잘 친다. 응? 그 유전자 켜지겠어, 켜지겠어. 그 인간은 내가 얼마나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나의 선택,
강력하게 선택하느냐, 적당히 선택하느냐, 선택을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간에 미치는 생기 영향이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되겠죠. 그렇죠. 그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독재자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안 해. 우리의 선택에 선택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래. 그것이 바로 무조건적 사랑의 특징입니다. 조건적 사랑은 그런 거 없어요. 내가 줄 테니까 받아들이라고, 안 받아들이면 뭐요? 죽여버릴 테니까 참벌 받을 줄 알아. 이런 거는 조건적, 독재적. 그건 사랑이 아니야. 내 마음대로 너희를 지배하겠다는 거지. 상대방에게 자유 선택권을 준다는 것은 참 이거 귀한 겁니다. 세상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인간에게 자유 선택권을 부여했다는 것은 이건 도저히 우리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자, 자유 선택권을 내가 만들었는데, 보통 우리 인간은 무엇을 내가 만든다면 무슨 목적으로 만듭니까? 사용하려고 만듭니다. 누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사용하려고 만들어요. 예. 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들대요. 하나님 마음대로 사용하려고 만든 게 아니야. 참,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선택권을 부여한 겁니다. 선택권을 부여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른 말로 바꾸면. 네나 내나 뭐예요? 동격이다 이 말입니다. 동격이야. 생각을 해보세요. 네가 싫다면 어떻게? 나는 기다릴게. 응? 네가 좋아할 때까지. 그런 분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네가 내 시킨 대로 말 안 들으면 뭐예요? 혼날 줄 알아. 너는 선택의 자유가 뭐예요? 없어. 네 캉 내 캉은 뭐예요? 동격이 아니야. 나는 뭐예요? 나는 주인이고 너는 뭐예요? 종이야? 그렇게 하는 게 조건적 사랑. 그런데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뭐라 그러게? 뭐라 그러게? 누가 종이라고 그러게? 자기가 종이라고 그럽니다. 예. 네. 한번 보실래요? 자기가 종이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20장 자, 인자. 인자는 사람의 자식이란 말인데 예수님이 자기를 가르쳐 부르는 명칭입니다. 사람이 예수님 보고 인자야 그러면 안 돼. 인자야, 일로 와봐.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이 자기를 일컬어 인자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부르는 명칭부터 우리하고 동격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지만은 나도 너희들처럼 뭐예요? 사람의 자식으로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멋져요. 그러니까 인자가 할 때는 예수님이 폼 잡겠다는 말입니까? 폼 안 잡겠다는 말입니까? 폼 하나도 안 잡겠다는 얘기야. 나도 너희들처럼 너희들도 사람의 자식으로 태어났지?
나도야. 그러니까 나는 지금 너희들과 무슨 격으로 말을 한다? 동격으로. 차. 근데 이리 보면 동격도 아니요. 보세요. 인자가 온 것은 여러분 우리 조건적 인간 사회에서는 누가 누구에게 옵니까? 예. 네.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찾아와야 돼? 낮은 사람이 뭐예요? 높은 사람을 찾아와야 돼. 여러분, 어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 집에 찾아갑니까? 그 높은 사람은 항상 뭐예요? 뭐라 그래? 오라 그래. 탁 그러지.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 찾아가지 뭐예요? 하나요. 그런데 이 우주에서 제일 낮은 사람들이 뭐예요? 우리들이야. 하늘에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낮은 데 처하는 우리 인간을 찾아왔다. 벌써 여기서부터 와, 이 하나님은 뭔가 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 같은 하나님만이 인간이 돼가지고 여기에 우리를 찾아온 신입니다. 다른 신들은 절대로 여기 안 찾아옵니다. 안 찾아와. 더 하늘에 앉아서 뭐라 그래요? 이상구, 너 인마 나쁜 짓 자꾸 할래? 좀 혼 좀 나고 싶어, 이 새끼야? 천국 가려면 그 따위 살아가지고는 안 돼. 그리고 교회 가가지고 돈도 자꾸 내라고. 그런 신이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은 자기가 우리 같은 인간이 돼서, 그래서 우리 같은 인간이 되려니까 인간의 몸에서 태어나야 돼. 참, 벌써 감동이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온 것은, 자, 보세요.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뭐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이 말이야. 도리어, 뭐 하러 왔다? 섬기려 왔다. 우리를 섬기려고 왔다. 최고로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인간의 몸으로, 우리, 이 지구상에 우리를 찾아왔는데, 뭐하러 찾아왔다? 섬김 받으려고 찾아왔다. 천만에 나는 너희를 뭐요? 섬기러 왔다. 여러분, 섬기러 왔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암에 걸렸으며, 여러분 T세포 안에 생기를 보내가지고, 유전자 켜가지고, 암 치유하러 왔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예!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이 상상하고 있는 종교적 하나님과는 180도로 달라. 종교적 하나님 어떤 하나님? 앞으로 제가 교회에다가 10억을 기부하겠습니다. 제 암 좀 낫게 해주세요. 와이로 매겨? 10억 내고 암 낫게 해달라. 그런 신을 여러분이 교회에서 배우면 여러분 유전자 다 꺼져요. 네. 아시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꺼져가는 유전자들을 켜주려고 오신 분이. 도리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섬기려고 왔다. 그리고 결국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줘서 우리를 뭐요? 구원하러 오셨다. 여러분, 끝내주는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네. 그런데 교회 가면 자꾸 뭐라 그래? 자꾸 섬기라 해.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부디 하나님이 여러분 세포 속으로 무엇을 보내서
생기를 보내서 유전자를 켜서 여러분을 지금 치유하시고 싶어 죽겠어. 그런데 마음의 문을 안 열어. 그 뜻을 안 받아들여. 글쎄, 그런 하나 진짜 있을까? 근데 암 턱 걸리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런 천벌을 내리지? 저 옆집 저 새끼보다 내가 더 착한데. 저 옆집 저 자식은 말이야, 암도 안 걸리네? 그 하나님이, 응? 뭘 좀, 응? 신원조사를 잘못한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맨날 조건, 응, 나쁜 놈은 벌 주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버릇이 꽉 들어, 세뇌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제가 이제 또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렇게 섬기시는 분입니다라고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몸도 비틀어가면서 인상도 써가면서 이렇게 여러분 좀 잘 알아듣도록 얘기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은 더 앉아가지고 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내 같은 사람도 섬기실까? 나는 별로 섬겨드린 일이 없는데 계속 조건적으로 생각한다고. 나는 교회 이때까지 돈 한 푼도 낸 적도 없는데 나는 예수쟁이들 욕만 했는데 제가 옛날에 그랬다고요. 저는 연세대학교 다닐 때 여러분 체풀 시간을 제일 지겨웠어. 그래서 막 예수 믿는 놈들 막 얼마나 제가 욕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내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다닐 때 예수쟁이들을 그렇게 욕했는데 나를 섬기신다고? 믿어져요, 믿어져요. 그러면 그럴 때 이제 악령이 상구 보고 뭐라 그래요? 너는 안 돼, 이 새끼야. 너는 너 연세대학교 댕길 때 생각나? 어? 그 연세대학교 그 댕길 때 기독학생회라는 그 회가 있어. 그 이 자식들은 뭐 성경 탁 들고 탁 이렇게 댕기는데 꼴 보기 싫어가지고 제가 막 욕을 하고 그랬어요. 왜 그때는 왜 하나님 믿는다는 게 왜 그렇게 구역질 나든지. 그 친구들은 나한테 나쁘게 하나도 없어. 그렇게 욕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수 있다고? 이거 바꿔지기가 뭐예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뭐예요? 나를 사랑하셔. 이제 이렇게 돼서 좀 자신감이 붙어야만 김정은이 같은 놈도 뭐예요? 하나님이 그 유전자를 조절해서 보호하고 계신다.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냐.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 김정은이도 그 정도로 하나님이 돌봐주신다면 여러분이야. 당연하지. 좀 그렇게 부디 생각을 하시고 마음을 뭐요? 여시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오늘 처음 오셨어요? 네? 저 처음 아니고 그런데 처음 뵈는 것 같아서. 아, 제일 좋아하셔 지금. 네. 그 이런 분 있으면 제가 진짜 신나. 아, 또 한 인간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었구나. 아, 이제 유전자가 켜지겠구나. 예, 네, 이것이 행복이야.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오계순 씨는 아주 저게 진짠가? 저게 무슨 말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자꾸 제가 공격을 할 거예요. 하면 이제 어느 날 이렇게 될 때 유전자가 팍팍팍 켜진다니까. 아시겠죠? 예. 네. 자, 화이팅! 화이팅! 좋아요. 예. 네. 좋아요. 예. 네. 그런데 어제보다는 얼굴이 훨씬 밝아졌어. 그렇죠? 예. 네. 예.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모를 것 같죠? 딱 보면. 이제 이게 귀신이 돼가지고. 알아요. 그래서 다 여러분의 표정도 봐가면서 얘기를 조금 세게 해, 조금 부드럽게 해, 이게 다 조절해가면서 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 선택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우리 위에 하나님이 군림하시지 뭐요? 않겠다는 거야. 군림하시지 않고 서로 의논해가면서 네, 마음임. 그래서 의논할 때 네, 그래서 하나님 기꺼이 기다리시면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기만 알면 마음의 문을 안 열 수가 뭐예요? 없지. 모르니까 못 열고 있는 거지. 그렇죠? 이렇게 다 오늘 저쪽에 저 우리 주차장 저 구석에 거기서 누가 기타 치고 노래 부르고 있대요? 여러분 모여가지고 와 박수 아주 아주 좋아요. 네. 예, 그래서 거기 모여서 둘러 앉아서 노래 불러. 예, 잡생각하지 말고 아시겠죠? 그래서 그 노래 부른다는 것이 굉장히 치유에 좋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 무슨 얘기를 하려다가 이까지 왔는지. 자, 그래서 유전자는 글자이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우리 인간은 뭐 덩어리다? 예, 글자 덩어리야. 글자 덩어리. 우리 인간은 세포 덩어리고 세포 속에는 유전자가 있고 유전자는 이런 글자야. 네. 이건 누가 썼어? 지가 쓴 사람 손들어 봐. 네. 다 네. 이 글자가 기록.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글자, 문장이야. 문장은 뜻을 나타내. 그렇죠? 누구의 뜻을 나타내? 네. 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솔직히 이렇게 보면 겁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흉악하게. 그 사람 옆에 가면 뭐요? 이름. 사람들은 악령의 뜻을 너무 계속 품어. 그러면 유전자가 변할까 안 변할까? 네, 악하게, 무섭게 변합니다. 아시겠죠? 뜻에 따라서 달라져. 그러나,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의 마음을 품고 또 품고, 그 성경 말씀을 배워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모습대로 변할까 안 변할까? 변하게 돼 있어. 예. 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한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의 유전자들도 본래 상태로 어떻게 더 가깝게 회복이 돼가면서 건강이 회복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질병이라는 것은 기술로 낳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낳아요? 원칙적으로 낳는 거야.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들이면 그 무조 생기의 본질은 무조건적 사랑이라. 그래서 결국은 그래서 예 38도가 되어도 계란이 뭐요 썩지를 않는 이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38도에서 하루 이틀 3일 4일 지나면서 안 썩어 일주일 지나도 안 썩어 열흘 지나도 안 썩어 2주가 지나도 안 썩어 안 썩는 동안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유전자가 착착착착착 가지고 이 노른자에 흰자에 있는 원료를 뭐예요 쫙 해서 이 병아리 신장도 만들고 병아리 간도 만들고 병아리 허파도 만들고 해서 속에서 병아리를 구성하는 거야. 그거 하는 유전자 켰다 껐다 다 하시는 분이 누구야? 그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그 병아리 유전자도 며칠기 다 있어. 그 다 움직였다. 근데 왜 38도가 필요해? 왜 38도가 필요해? 왜 38도가 필요하냐면, 병아리가 계란 속에서 처음 만들어질 때는 빨가벗은 병아리예요. 옷 있어 없어? 깃털 하나도 없어. 추워 안 추워? 그러니까 엄마의 깃털로 보호해야 된대. 아시겠죠? 그 보호 안 하면 어떻게 돼? 저체온증으로 죽어버려. 그래서 38도를 딱 유지해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생기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인 생기가 와서 이 유전자를 작동시켜서 나를 병아리를 만드시거나 나를 치유하시거나 할 때는 이런 어떤 기본적 뭐가 필요하다? 여건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온도라는 여건을 어떻게 맞추고 있습니까? 옷으로 맞추고 있지. 그렇죠? 그래서 너무 더우면 벗고 또 추우면 또 입고 해서 온도를 일정하게 맞춰줘. 그런데 이 계란은 이 병아리는 온도 빼놓고 모든 것이 뭐 안에 있어? 이 계란 안에 다 준비가 돼 있어. 그게 수분도 있고 공기 주머니까지 다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돼 있어요? 자 여기 이제 그 식물은 다릅니다. 자 콩. 자 이제 계란이 콩으로 변합니다. 콩. 콩은 뭐가 될 계획서를 가지고 있습니까? 콩나무. 콩나무. 그런데 이 콩 한 개 가지고 콩나무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재료가 나올까 안 나올까? 택도 없어요. 안 나와. 그러니까 나머지 콩나무를 만들어 가지고 콩 꽃도 피고 잎사귀도 나고 가지도 치고 콩이 막 수백 수천 알이 되게 하려면 재료를 어디서 구해야 돼?
흙 속에서. 그래서 콩은 심어야 되는 거야. 예. 네. 콩을 뭐 따뜻하게 38도로 해준다고. 그 콩나무가 되는 게 아니야. 예. 네. 그래서 콩 심어야 돼. 예. 네. 그 심으면, 그래서 여기 유전자들이 있는데, 맨 먼저 뿌리 만드는 유전자가 촥 뿌리를 만들어. 그 다음에 떡잎을 만들어. 그 다음에 줄기를 만들어. 그 다음에 뭐요? 가지를 쳐. 이 유전자가 다 순서대로 유전자가 켜지는 거예요. 가지를 만들고, 여기 드디어 뭐요? 잎사귀가 나와. 네. 그리고는 뭐가 피어? 꽃이 피어. 그 다음에는 뭐가 열려요? 열매가 열려. 자, 이렇게 생기가 와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해요. 계란은 38도라는 온도만 있으면 끝내죠. 왜? 계란 안에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콩은 콩에 필요한 여건이 뭘까? 자, 생기가 와서 이렇게 해주는데, 유전자를, 꺼진 유전자를 켜주는데.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우리 어릴 때는 군것질 할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콩을 자주 볶아 먹었어. 콩이 많이 나동거려 댕겼어요. 주머니 안에도 가끔 콩이 들어있었고, 책상 서랍에도 콩이 있고. 근데 책상 서랍에 콩이 들어있는데 이게 한 달이 있어도 싹이 안 나. 근데 요 콩을 뭐예요? 땅을 파고 탁 묻어 놓으면 어떻게? 싹이 나는 거 보고 제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콩들이 말이야, 똑똑해. 저것들이 뭐예요? 책상 서랍 안에 있는지, 상구 주머니 속에 있는지, 땅에 묻혀 있는지, 이 콩들이 뭐예요? 아는 것 같아. 그 콩이 아까요? 콩이 아까요? 그럼 왜 그래요? 콩이 아는 게 아니라 누가 알아요? 생기를 보내주는 하나님이 이 콩이 어디에 있는지 다 안다니까요. 그래서 땅을 파고 심어 놓으면 뭐 여건이 맞으면 그때 하나님이 요 콩에게는 생기를 보내서 요거를 콩나무로 만들어 줄 수 있는 뭐가 준비가 됐다? 여건이, 기본 여건이 준비가 됐구나. 그때 하나님이 생기를 탁 보낸다. 그러니까 그게 생기를 모르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생기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콩이 똑똑한 글쎄. 요것들이 땅에 그렇죠? 심어졌다는 거 다 아네? 희한하네? 그래서 그 당시 우리 외삼촌이 서울의대를 1등으로 들었어요. 서울 전체 1등으로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외삼촌이 부산고등학교 댕겼는데, 그 바람에 막 우리 외삼촌 때문에 뭐 부산고등학교가 막 날렸죠 뭐. 그 우리 외삼촌 막 공부를 너무너무 잘해요. 책을 막 맨날 책 읽고 막 아는 게 모르는 게 없어. 그래서 제가 우리 외삼촌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삼촌, 그렇게 콩이 아는 것 같다. 그랬더니 외삼촌도 그건 나도 모르겠네. 그러니까 아무리 다 알아도 뭐 모르면 꽝이요. 하나님이 생기를 주시는 분이다를 모르면 꽝이라. 아시겠죠? 네. 그래서 자, 그러면 첫째, 땅에 심어야 돼, 콩을. 그렇죠? 그 심으면 그 뭐를 위하여 심어요? 영양소를 위하여 심습니다. 영양. 그 영양을 nutrition, N.
그 다음에 심어 놓기만 해도 생기가 와요, 안 와요? 안 옵니다. 심어만 놨다고 해서 기본 여건이 갖추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기본 여건이 딱 갖추어지면 생기가 쫙 와. 그러면, 자, 심어 놓고, 그 다음에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물 줘야 돼, 물, 물. 물, 물은 water. 물 준다고 생기가 올까? 햇빛이 필요해. 네. 여러분, 이 화분에다가 콩을 심어 놓고, 물 주고, 햇볕 못 보게 깜깜한 벽장 안에 집어 넣으면 어떻게 되게? 썩어요. 왜 썩어요? 햇빛 못 받아서 썩는다 그러지 말고, 생기가 안 와서 생다 그러지, 그럼. 햇빛이 안 오니까 생기가 안 와. 그러면 썩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물. 그 다음에 햇빛이 필요해. 햇빛. 햇�it. 햇빛은 sunlight, s, sun.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예? 네. 예? 네? 그 다음에 절제가 필요해요, 절제. 절제라는 건 뭐예요? 모든 것이 적당해야 돼. 오늘 너럭바위 갔다가 참 멀리 가신 두 분 어딨어요? 응? 어. 저기 올라갔다 오신 거예요? 여자분 두 분이 갔다고 그러던데. 예? 어, 갔다 왔어요? 오. 너무 운동을 과하게 하지 마세요. 이? 절제, 적당히 해야 되겠죠. 이? 너무 과하게 한다, 너무 부족하다, 그러면 생기가 안 와. 그러니까 먹는 것도 어떻게 해? 맛있다고 막 처먹지 말라. 네. 과식하면 생기가 안 옵니다. 참 희한해요. 네? 그래서 햇빛도 어떻게 해? 식물에 따라 햇빛의 햇빛 요구량이 다 달라요. 꼭 적당하게 받아야 돼. 그리고 물도 어떻게 해? 적당하게. 벼 같은 것은 물이 풍부해야 되지만 콩은 또 그렇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콩에도 물을 너무 많이 주면 어떻게 해? 절제하지 않고 적당히 하지 않고 너무 과하게 주면 썩어. 왜 썩어? 왜 썩어? 물이 너무 많아서 썩는다 그러지 말고 네, 생기가 안 와서 썩는데. 아시겠죠? 자, 그 절제를 temperance, T라고 그래. 그 다음에 공기가 필요해. 공기는 과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기는 air. 그래서 콩은 병이 났을 때 또는 자랄 때 뭐만 있으면 돼? 뉴스타만 있으면 돼. 뉴스타트 필요 없어. 뉴스타. 그게 식물들. 그럼 동물이 되면 어떻게 돼요? 동물이 되면 운동이 꼭 필요해. 운동. 그래서 사람이 운동을 안 하면 생기를 못 받아요. 그래서 뉴스타트는 이 운동이 꼭 필요한 거야. 운동하면 좋지, 건강에 좋지 그러지 마세요. 운동이란 것은 생기를 받기 위하여 뭐요? 필수다. 자, 운동, exercise, E. 자, 운동을 하고 나면 힘이 드니까 뭐가 필요해요? 휴식이 필요해요. 그 휴식을 rest, R. 그래서 동물은 new star가 필요해요.
아프리카에서 살고 있는 사자를 잡아다가 동물원에 집어넣었다. 그럼 운동을 못해. 운동 못하면요, 유전자 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동물원에 턱 사자들을 갖다 넣어놓으면요, 사자들이 성욕이 없어져 버려요. 교미를 안 해. 그래서 아무리 이쁜 암컷 사자를 수컷 방에다 집어넣어놔도, 얘들이 수컷 사자가 암컷 사자를 툭 쳐도, 너 여기 뭐 하는 거야? 암컷도 뭐라 그러냐? 몰라, 나도. 솔직히, 왜? 성적 욕구가 없어져 버려. 운동을 안 해. 예. 그래서 지금 많은 한국 남성들이 비아그라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운동 안 해서 그래요. 예, 운동을 하면, 모든 유전자들이 다 활동을 해서, 그래서 여러 운동을 안 하면 아픈 거 하나도 없어.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건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유전자들이 서서히 꺼져요. 그래서 꼭 뉴스타트에는 꼭 운동이 필요해. 무엇을 받기 위하여? 생기를 받기 위해. 그래서 사람은, 자, 이거는 이제 동물 차원이고, 자, 동물 차원하고 사람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맨 마지막에 나오는 뭐예요? 신뢰, 신뢰. 신뢰는 trust. 아, 저 말씀이 맞다. 그리고 나는 저 말씀을 어떻게 믿는다. 인간에게는 이게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뉴 스타트라는 것을 하는데, 결국 이 뉴 스타트는 생기, 생기에다가, 뉴스타트의 주인공은 뭐예요? 생기야. 이것은 생기는 진선미 무조건적 사랑이야. 그래서 이 생기만 가지고도 안 되고, 생기 더하기 뭐예요? 이런, 이거 뭐예요? 이거를 뭐라 불러? 기본 여건이라 그래요. 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박사님 강의를 제가 한 10년 전에 들어봤는데, 그래가지고, 뉴스타트 센터에 한번 가야 되겠다. 그랬는데, 여건이 안 돼서 지난 10년 동안 못 왔대. 그래서 드디어 여건이 돼서 왔냐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 여건이 뭐냐 그랬더니 암이래. 그러신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야. 자, 여건 치고는 못 떨어진 여건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자. 왜 여러분들이 뉴 스타트를 하시는지 이제 확실히 알겠죠? 예. 네. 뉴 스타트로 병이 나는 것이 아니라, 생기가 여러분의 유전자를 회복시켜서 병을 치유하는데, 그 생기를 도와주는 기본 여건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뉴스타트로 현미를 먹었더니, 운동을 했더니, 그 운동이 현미가 채식이 병을 고쳤다 그러는 사람이 되지를 말고, 그런 것들은 다 기본
여건에 불과했고 진짜 내 유전자를 회복시켜서 나를 치유해 주신 것은 생기고 그 생기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었다. 예. 네. 예. 네. 네. 여러분, 그래서 꼭 이 생기로 그 생기의 또 별명이 생명입니다. 이 생명으로 확실하게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